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했고, 최소 공배수 하는 방법 중에서 아까 이어서 했어요. 요것도 또할 거예요, 그죠?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에, 여기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이걸 몇 배든 계속해서 늘어나서 무한대로 할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연제법이라고 그랬죠? 연습법 여기에 있는 거를 G. 지 이렇게 쓰면, 지시 요거는 CCM으로 뭐라고요? 최대. 이게 great니까 뭐라고요? 최대 공약수라고 했죠. 다 CCM. 그런데, 여기다가 이 3, 5까지, 이걸 전제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설명 L. 아 L 그래서 LCM이 뭐예요? 그 최대 공약 요거는 great가 최소고, 아 최대고, 이거는. 최소 공약 최소라는 뜻이죠.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 자, 여기에서 봤을 때 뭐라고요? 이 공통되는 건 G로 한 번만 썼죠. 같이 할 때는. 그러니까 같이 한 번만 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까지, L자니까 여기까지 다 긁어야지, 여기. 서로 속까지. 그래서 요거 한번 써주고. 요거 한번 써주고. 그러면 이 L을 다 긁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다 곱하면 12하고 62. 첫 번째 배수를, 공통 배수를 맞으면 여기가 몇이라고요? 12하고 몇이었죠? 12 12하고 여기 20. 20의 첫 번째 배수가 몇이라고요? 60이라고요. 됐어요? 60 60. 12하고 20을 첫 번째 뭘로 하면? 첫 번째로 배수로 하면 60이라고. 그럼 두 번째 배수는? 정말 120 120,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0 그래, 1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영원히 점점 몇개 찍었어요? 3개 세 개.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점. 자, 왜 이걸 내가 세 개만 찍어라 그러냐면 수학을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 전 세계가 공통되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12하고 20, 21 최대, 이거 뭐라고요? 최소 공배수라고 한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떤 A라는 수가 있고 어떤 B라는 수가 있죠? 오, A라는 수가 있어요. B라는 수. 그러면 이거를 뭘로 할까요? 뭘로? A를 어떤 A라는 수가 B라는 수가 있어요. E 그러면 요걸 G로 나누죠. G G로 나누면 요거는 더 이상 안 나눠주는 A만 A 남고 요거는 더 이상 안 나누면 뭐만 남아요? B B만 남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A라는 것은 뭐랑 남아요? A라는 것은 자, A라는 것은 G 곱하기 A죠? G 곱하기 A. 이건 뭐라고요? 공약수. 공약수 요두 개는 뭐라고요? 서로 뭐예요? 서로? 원다이즈니까 서로 소. 서로 소보듯하는 거, 소가 굼뻑굼뻑 하면서. 멀어. 소처럼. 멀어. 공통점이 없다는 자, 서로 소. 됐어요? GA. B는 뭐라 그래요? G G 곱하기, 뭐라고요? 곱하기 B B.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LCM, L이라는 것은 다 긁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L. 이렇게 그럼 뭐 곱하기? G G 곱하기, 곱하기 A A 곱하기, B B 이렇게 됐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자, A하고 B를 곱해볼까요? 자, 이거는 몇 학년에 나와요? A 곱하기 지금 가르치는 거몇 학년에 나올 것 같아?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고1 때 나오는데. 자, 고등학교 때는 이거 나온다고. 고등학교 거 하는 거야. A하고 B를 곱하면, 한번 써봅시다. GA죠? 네, 그다음에 GB죠? 근데 여기서 GA하고 B까지 하면 뭐예요? GAB 이게 맞지? L이라고 했죠, L. 그러니까 GA, A B는 L이라고 했죠? 그럼 L하고 뭐 남아요? G 남았죠? G 오, LG네. 회사 이름이네. LG는 AB. 그러니까 A하고 B를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A하고 B를 곱하면 A. LG가 나온다고. LG. 오, 이렇게 나오는 요 식도 뭐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AB 곱하면 LG가 나와요. 이게 고등학교 때 내오는 내용이에요. 최소 공배수, 최대 공배수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최소 공배수. 다 숫자로 되어 있네, 숫자로. 다. 그죠? 이 숫자를 뭘로 바꿔야 돼, 중학교 되면? 식으로 바꿔요, 식으로. 오. 식으로. 그래서 식을 나누는 거, 숫자 대신에 식을 나누는 걸 배우기만 하면, 응? 최소 이 원리랑은 똑같아요. 식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응. 이해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오! 아, 여기다 예를 들어줘요, 식 계산? 응. 어, 고등학교 거, 중학교 거? 응. 오, 좀 이따 책 보여줄게요. 응. 어? 자, 아니면, 그거, 요걸 다 풀고, 또는 능력 보고, 얼마나 쫓아오나 보고, 응. 해볼게요. 자, 이렇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웠고, 그죠? 공배수, 공약수 배웠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우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의 관계. 그죠? LG 곱하면 AB고, 그죠? L은 GAB고, 그죠? 그럼 G는? G는? 그리고 L에다가 AB 나누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식으로 이걸 만들어서 계산하는 건데, 그거는 다음번에. 자, 그런데 이거를 숙제된 거 갖고 왔어요? 푸는 거?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죠? 여기 해설도 다 줬는데. 근데 이 문제 쉽죠? 쉬운데 이거 왜 줬을까요? 이거랑 응용하라고? 에? 이걸 배우고 이거 여기에다가. 아니, 그러면서 이제 문제 내는 방식. 이런 것까지 하려고요. 자, 어떤 수는, 이게 어떤 수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네모. 아, 네모요? X. 맞아요, 네모. 오. X. 초등학교 때는 네모로 하고, 고등학교 때는 X로, 중고등학교 때는 X로 하게 되고, 그죠? 어떤 수로, 그럼 어떤 수하고, 모든 수하고, 차이가 뭘까요? 어떤 수는 특정 하나? 그죠? 모든 수는 이렇게 수체계 전체를 얘기해. 그럼 어떤 기준이 있겠지, 기준. 네. 아, 이거는 자연수예요. 아니면 이거는 정수예요. 중학교 가면 이렇게 이 수의 기준을 알려줘요. 중학교 가면 지금은 어떤 수니까 니네는 뭐만 배웠어요? 네모. 자연수. 아, 자연수. 어, 근데 어떤 수가 35를 나누면 3이 남고 이렇게 분수로 하면 안 돼요? 35. 어, 어떤 수에 분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분수요? 네. 들어가. 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35로 나누는데, 자, 어떤 수가 만약에 3이라고 쳐봐. 네. 그럼 3 나누기 35 이렇게 되죠. 그럼 뭐가 안 나와요? 나머지 3이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35죠, 이거는. 분수는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있는데 이게 2분의 8 하면 몇이에요? 2분의 8 하면 4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기하분수로 해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수는 여기에서 자연수. 근데 뭐라고요? 35로 나눴는데 3이 나와야 되니까 35보다 커야 되죠. 네. 근데 나누었는데 이건 나머지만 남았죠. 네. 자, 그러면 8을 3으로 나누면 2. 뭐라고요? 3, 2, 6. 그리고 어, 뭐가 남아요? 나머지 2. 2. 이걸 어떻게 쓴다고요? 8을 3으로 나눴는데 뭐라고요? 8분의 3. 8을 3으로 나눴는데 8을 3으로 나누면 뭐라고? 몫이 몇이에요? 2. 2. 나머지는? 2. 2. 2. 이걸 10으로 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8은? 8은? 3 곱하기 2. 2. 더하기 2. 2. 이걸 고등학교 때는 fx는 어떤 식이 있으면 요거를 뭐라고요? 인수. 인수. x-3이라는 인수가 되고 여기에 목 qx가 있고 플러스 rx라고 똑같이 가르친다고. r은 나머지. 이거는 목, 이거는 인수. 3이라는 수. 인수. 요거는 식. 8이라는 식. 이거를 분수로 쓰면 어떻나고요?
이걸 분수. 8을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전체 몫이 몇이라고? 전체 몫은 2하고 2 더하기 3분의 3분의 8. 3분의 3분의 8이니까 2 더하기 3분의 나머지. 아, 2 더하기 3분의 2. 2와 2와 3분의 2. 2. 이렇게 써요. 이 분수의 이름이 뭐예요? 대분수. 대분수. 이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근데, 띠대. 띠대. 띠로 2를 더하면서 데리고 다닌다. 그래서 데리고 다닌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거는 몫이에요. 목. 목. 이거는 뭐라고요? 나누는 수. 나누는 수. 나누는 수니까 분수. 나누는 수. 이거는 뭐라고? 나머지. 나머지. 오케이. 나머지. R. 이거는 뭐라고? Q. Q. 자, 이게 R, Q.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똑같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머지. Rest. 해갖고 남다 해가지고 그 영어의 첫 글자예요. 나머지 R. 이거는 뭐라고? Q. 그러면 초등학교 때 제일 처음에 이거 배우죠? 아, 이거부터 배우나? 이거 배우죠? 나누기? 그 다음에 뭐라고? 요거 배우죠? 그 다음에 뭐 배워요? 이렇게 배우죠?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수를, 어떤 수로, 35를, 그죠? 말대로. 어떤 수를, X를 35로 나누면, 몫은, 몰라. QX고, Q만 써도 되고, Q고, 나머지는 몇이에요? 나머지는 3이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또, 어떤 수를 뭘로 나눴어요? 나누기. 45로 나누면, Q. 몫은, 뭐라고요? QX고, 더하기. 5가 남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더하기 5. 그런데 이 어떤 수는 같죠? 어떤 수? 같은 수예요, 그죠? 같은 수. 그런데 여기는 35로 나누고, 여기는 45로 나누고, 그래서 여기는 3이 남고, 여기는 5가 남고. 그죠? 자, 식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너는 어떻게 풀어? 이거. 아니,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 네가 풀어왔으면 네 걸 가지고 이걸 추가해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푸냐고. 이거 풀지 않냐고. 35 곱하기 3이요? 응? 자. 3이 몫이, 나누면 3이 남고, 나머지요, 나머지 3, 이건 나머지. 이거는 45로 나누면 5가 남고. 자, 이거 풀 줄 아냐고. 이게 나머지예요? 3이 남는다고. 3이 남고. 답은 모르고. X를 모르고. 35. 자, 이걸 못 풀지 지금? 응. 자, 그래서 해설까지 준 거예요. 그치? 자, 35인데 아까지 나머지가 몇이랬어요? 나머지가 3. 3. 됐어요? 응. 45에서 5. 응. 그럼 왜 빼요? 나머지니. 나머지인데 왜 빼요, 나머지를? 그냥 목만 구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목만 구하기. 목만 구하는 거라고? 왜 빼요? 이렇게 곱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곱해요? 이거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빼주면 32는 여기로 가고 40은 여기 가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최대 공약수는 왜 구해요? 자, 이거는 왜 빼요? 그렇게 해서 이 공약수를 구했어. 공약수 구했죠? 8.
그죠? 이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를 8을 구해서 아 7번 그죠? 네. 어. 그죠? 8. 그러면 요 8에서 어떤 수?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떤 수로 35로 어떤 수로 나눈 거네. 네. 아이고 잘못 썼네 이거. 그러니까 틀렸네. 네. 그러면 뭐라고요?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35 나누기 x. 너 여기 가 가만히 있었을까? 그러니까 못 풀지. 어떤 수로 이거를 나눠야 되니까 35를 어떤 수로 나누니까 35 나누기 x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몇이에요? 45 나누기 x. 그랬더니 나머지 몫이고 나머지가 3 나머지가 5래. 응. 아 이게 됐네. 그럼 보여요? 응. 35가 있는데 그걸 어떤 수로 나눴는데 3이 남았대. 그거 원래 수가 뭐예요? 원래 수가 35. 그러니까 나머지를 빼. 응. 나머지를 빼면 어떻게 돼? 32. 32가 되면 나누어 떨어져 안 떨어져? 나누어 떨어. 오 나누어 떨어져 이게. 응. 이해됐어요? 응. 자. 45라는 숫자가 있죠? 네. 몇이 남아? 나누어 떨어지는 거에서. 3. 아, 5가 남는다. 그럼 식으로 써보면. 45 빼기. 35죠? 네. 35, 뭐라고요? 는. 뭐라고요? x에다가 목 q 곱하고. 네. 몇이에요? 더하기 3이죠? 네. 자, 45는 뭐가 돼요? 45는 x에다가, 요거는 q 아니고, 그죠? 응. 몫이 달릴 수도 있으니까 응. Q2를 하고 더하기 5죠. 그러면 이 3하고 5를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변에서 응. 30 빼주죠. 네. 여기다 빼기 3하면 이쪽도 빼기 3 해야 되죠. 네. 빼기 3. 30. 자 여기가 빼기 5하면 이쪽도 뭐 해야죠? 빼기 5 해야죠. 그럼 그걸 다시 써보면 이건 뭐예요? 40, 32는 X 곱하기 Q 아니죠. 네. 또 3 40은 x 똑같은 잖아. 이 수는 어떤 수는 같고 응. x 곱하기 q 2. 이게 두 개가 다르더라도 서로 서로하고 다르더라도 요 두 수는 같다는 거네요. 응. 그러니까 뭐 구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응. 공통 인수를 구하는 거죠. 말해요? 응. 공통 인수. 그제 공통 인수를 구하는 거라고 요게. 네. 왜? 쌤이 뭐라고 써요? 이거랑 이거랑은 약수, 인수. 약수, 인수. 이거, 이거는 약수, 약수 인수. 인수.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 같대. 그래서 네. 공통 인수. 이해됐어요? 네. 공통 인수를 구해야 돼. 그럼 공통 인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제법을 해야 돼. 네. 어떻게 연제법을 해야 돼요? 이렇게 32, 40으로. 네. 다시, 이걸 왜 빼줬어요? 3, 5.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구하려고.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어. 이것 때문에, 나머지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 3 빼고, 이 숫자에서 5 빼는 응. 숫자. 나오죠? 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 숫자인 32와 응. 40을 응. 공통으로 나누는 수를 구해야 되죠? 응. 공통으로 나누는 수가 뭐예요? 공통으로 응. 나누다. 약수. 공약수. 그래, 공약수. 이해됐어요? 네. 그럼 공약수는 이렇게 해서 지 구하죠? 네. 그럼 공약수가 뭐예요? 8이에요. 그러면 아까 쓴 거로 다시 가봅시다. 아까 요거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라고요? 최대 공약수가 뭐라고요? 8. 그러니까 이 8도 나올 수 있고 또 뭐도 나올 수 있다고요? 4. 또 뭐 나올 수 있어요? 2. 또 뭐 나올 수 있어요? 1. 이렇게 네 가지가 여기 올 수 있다고요. 응. 그러면 그 어떤 수를 구하시오? 그럼 몇 개를 써야 돼요? 네 개. 네 개를 다 써야 돼요. 그러면 1 8 4 2 1 이렇게 네 가지를 써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여기를 뭐 썼어요? 1, 2, 3, 8. 근데 구하는 수는 8이래요. 네. 최대 구하였으니까. 여기에 최대 구하라고 그랬어요?
어, 그런데 왜 4, 2, 1은 안 될까요? 그걸 맞춰야 다 맞추는 거예요. 최종 학습 8이고, 그 구하는 약수들은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고, 4도 들어가고, 8도 들어가는데, 왜 8만 답일까요? 어떤 수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문제를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수로 35를 나누면 3이 남고, 45를 나누면 5가 남는다고 합니다. 어. 어떤 수로 구하시오? 그래서. 그랬더니, 최대 공약수는 8이고, 그 인수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8, 4, 2, 1이야. 근데 4, 2, 1은 왜 안 돼? 공인수함. 공통인수.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문제를. 어떤 수로 35를 나누면 3. 나머지가 몇 남아요, 여기는? 3. 3. 그 다음에 이건 나머지가 몇 남아요? 5. 아, 3이랑 5로 나누 떨어지지 않아요? 오케이. 아닌데? 3과 5라는 나머지가 남으려면? 4로 나누면 4의 나머지는 3이 1. 2의 나머지는 1. 8의 나머지는 7, 6, 5, 4, 3, 2, 1. 그러니까 4 안 돼. 왜? 나머지가 5니까. 8의 약수에는 이게 포함돼. 8의 약수로는 이게 다 되지만 나머지가 5로 나오면 8, 4로 하면 나머지가 5로 안 나오잖아. 이해돼요? 나머지 크기가 3과 5이기 때문에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8이에요. 그것까지 찾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에 네가 틀려오면 첫 번째 이 로를 이런 걸 중시하자. 두 번째 요거를 뭘로 만들자? 식으로 만들자. 또 세 번째 이걸 왜 빼야 되는지. 3이 남고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빼야 나머지 나누어 떨어지는 거, 나누어 떨어지는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나누어 떨어져야 인수다. 그래서 이걸 빼는 이유를 알아야 돼. 네 번째, 이 두 식을 두고 x 두는데 q1, q2 이렇게 서로 소 다른 거 해서 이거를 공약수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최대를 구하면 이렇게 해서 나눌 때 보면 그죠? 여기 어떤 수가 있어? 8로 나누고 여기 몫이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요 나머지 R은 뭐라고? 8보다 작은 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머지가 3이나 5라고 하면 6 이상으로 나눠야 되고 이거는 4 이상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요 객관식에서 자 다음 주 어떤 수를 하나 올려서 6 이상으로 나눠야 된다고. 자, 어떤 수로 이렇게 된다. 어떤 수를 구하시오? 그랬더니 1. 2번은 2. 3번은 4. 4번은 4. 8. 이렇게 나면 답을 보여. 계산도 안 하고 8이라고. 왜? 3이 남고 5가 남으니까 나머지가 나눌 때 8 이상으로 나눠야 된다고, 어떤 수를. 근데 이걸 막 계산해. 이렇게 써놨더니 어떤 애가 막.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의 크기와 관계까지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네가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 어디까지 풀었느냐 라는 그 흔적을 보고 그걸 보고 보완을 해줘야 돼.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이게 단계가 이렇게 다 알려줘야 돼요. 하나로. 그러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풀면 한 시간이나요. 어떨 때는 싸구려 이걸 다시 다 해야 돼. 모르면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